결국 지금 새벽 3시 15분 먹방을 급 준비를 하게 됐어요. 진짜장, 진짬뽕. 짬짜면 하듯이 준비할 거고요. 자, 일단은 개봉만 해볼게요. 진짜장에는 이 건더기 스프와 액체 스프, 짜장 액체 스프가 있고요. 진짬뽕은 국물 내는 다대기 스프 액체, 건더기, 그리고 고추기름 유성 스프가 있어요. 그리고 이 진짜장하고 진짬뽕은 면발이 진라면에 비해서 조금 더 굵어요. 진라면보다 조금 더 굵고, 짜왕이나 맛짬뽕하고 좀 굵기가 비슷하거나 조금 더 차이가 날 수가 있는데, 짜왕하고 맛짬뽕의 경우는 면을 만드는 공법이 조금 달라요. 그건 진짜 칼국수 사리에다가 반죽에 약간 다시마를 섞었어요. 짜왕하고 맛짬뽕은 면 반죽에 다시마가 섞여 있어요. 고추기름 맞아. 다 아는 사실이에요. 고추기름도 하트가 걸려요. 자, 그러면 제가 일단은 냄비에 물 올려놓고 좀 다시 올게요. 자, 제가 진짜장하고 진짬뽕을 결국 냄비 두 개를 동원해서 끓여왔어요. 사실 이게 좀 많아요. 진짬뽕을 끓였던 냄비가 조금 먼저 팔팔 끓었고요. 지금 기름이 좀 둥둥 떠 있네. 그래서 그리고 진짜장을 끓였던 냄비가 바닥이 조금 좁았어요. 그래가지고 열을 조금 덜 받더라고. 그래서 이제 끓였는데요. 일단은 건더기들이 되게 푸짐하고 면발이 좀 두꺼워요. 이렇게 약간 굵은 반죽. 그리고 제가 진짬뽕은 물 500ml를 넣고 끓였고, 진짜장은 400ml만 넣고 소스를 좀 졸였어요. 소스를 좀 졸였어요. 입돈님 어서 오세요. 그래서 이두 개를 이제 지금 현재 시각 새벽 3시 43분인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어요. 좀 시간이 늦어가지고 좀 빠르게 좀 먹어봐야 될것 같아. 이렇게 한번 짜장부터 이렇게 먹어볼게요. 면이 이렇게 안 말아져서요.
짜파게티에 비해서는 그 사실 그 진짜장이나 진짬뽕, 진짜장이나 짜왕이 소스 맛은 조금 달아요. 조금 단데 그게 이제 그 짜장 성분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은 이 약간 이 수타면 같은 그런 면발의 자랑을 하고 있고, 엑체스프라고 해가지고 그 이지컷이라고 해서 또 자르기도 쉬워요. 그리고 뭐냐 거의 이미 좀 간이 맞춰져 있는 약간 볶은 짜장 소스 그렇게 돼 있어요. 짜왕은 가루 스프거든요. 이제 짜왕은 그리고 야채 풍미유가 있죠. 유성 스프가 그렇고 이 진짬뽕은 야채 건더기 돼. 그 여기 오징어도 있고요. 불겠네요. 안 근데 어차피 면발이 두꺼워가지고 그냥 좀 익고 나서 크게 불지는 않아요, 사실. 다른 일반 기성적인 라면에 비해서는 부는 게좀 적죠. 그리고 한번 두 소스 국물도 이렇게 한번 건더기를 쫙 집어서 말하느라고 먹는 게좀 느린 편이겠죠? 뭐 그럴 수도 있죠. 자, 짜장은 되게 짜장 소스를 일부러 좀 묽게 했어요. 덜 짜게 하려고. 뭐 그렇게 무난한 소스고 짬뽕 국물도 한번 건더기에 섞어서 이렇게 야채 건더기들을 쭉 이 진짬뽕은요, 그러니까 되게 적당히 얼큰해요. 자극적으로 맵지 않아. 그래서 좀 오히려 진라면 매운맛이 조금 요즘 자극적으로 매운 게좀 많아졌거든요. 청양고추가 들어가면서. 근데 진짬뽕 이것도 그 액체스프랑 고추기름을 해가지고 그 액체스프 그 다대기로 되게 국물 맛을 좀잘 살린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진라면이요. 오뚜기 진라면. 그 오뚜기 그 라면 브랜드 있잖아요. 봉지 색깔 노랗고 그 진라면 그 순한 맛, 매운맛. 그리고 진짜장, 진짬뽕. 그렇게 브랜드 나왔잖아요. 아예 그 시리즈로 가는 것 같아. 계속 진라면이라고 하셔서. 진라면, 진라면. 발음이 약간 좀 그렇다. 애매하다. 역시 짬짜면 조합은 역시 최고야. 어떻게 그러니까 어떤 회사의 어떤 브랜드 끓여도 이 짬짜면 조합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농심에서는 짜파게티와 오징어 짬뽕, 그리고 이
그리고 또 이번에 짜왕과 맛짬뽕. 그거는 나중에 먹어볼 거고. 오뚜기가 이번에 진짜장, 진짬뽕. 이렇게 나왔죠? 그리고 팔도도 브랜드가 있어요. 팔도가 그 이연복 셰프가 나온 그 짜장면하고 갓짬뽕 그렇게 있고요. 삼양도 짜짜로니하고 나가사키 짬뽕 시리즈가 있죠? 나가사키 홍짬뽕. 홍짬뽕 드셔보셨어요? 나가사키 홍짬뽕. 그거 맛있던데. 그리고 삼양은 간짬뽕도 있어요. 어쨌든 맛은 되게 좋다. 그리고 진짜장에도 그냥 뭐좀 얼큰하게 드시고 싶으시면 고춧가루 좀 넣어서 드셔도 돼요. 고추기름이나. 이게 왠지 수타 면발 같은데, 칼국수 면발 되게 유행한다. 이게 국물이 자극적으로 맵지가 않고 딱좀 부담 없이 마실 수 있을만 먹을 수 있을만한 얼큰한 국물이에요. 원래 라면 경쟁에 있어서 사실 오뚜기가 진라면하고 스낵면 빼면 좀 밀만한 게좀 없었잖아요. 근데 진짜 인생라면 나온 것 같아, 얘네. 그러니까 원래 농심하고 삼양의 이강 그리고 팔도하고 오뚜기의 이 중이었거든요. 라면 구도가. 근데 이번에 오뚜기가
진짜장하고 진짬뽕으로 좀 승부수를 던진 거야. 아예 그 진라면 그 브랜드를 짜장짬뽕으로 확대를 시킨 거죠. 그리고 팔도에선 또 GS25 그 GS 슈퍼마켓 그 브랜드하고 같이 그것도 냈잖아요. 공화춘하고 제휴해가지고 만들었잖아. 제가 전에 공화춘 짜장, 공화춘 짬뽕 그때도 먹었는데 뭐 그쪽도 되게 획기적인 조합이었어요. 일단은 공화춘 짜장 소스를 리얼하게 좀 만들어냈다는 거. 그리고 공화춘 짬뽕이 되게 무난해요. 근데 공화춘 아주 매운 짬뽕은 제가 아마 술 먹방 할 때만 조금 먹어봤는데 조금 약간 좀 무리가 있기는 해. 맛 좋다 이거. 거의 뭐 인생샷 뭐 이런 거 같은데. 근데 잘하면 진짜장은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진짬뽕 때문에 중국집 못갈 수도 있겠다. 그리고 제가 진짜장은 사실 컵라면을 한번 먹어봤는데요. 역시 라면은 일단 봉지로 끓여 먹어봐야 돼.
지금 사실 밥솥에 밥이 없어가지고요. 밥도 좀 넣어서 먹고 싶은데 되게 안타깝네. 벙커님 어서 오세요. 칼국수 라면인데 둘 다. 무난하게 두 개를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식사량이 왜 이리 늘었지, 내가? 그러니까 이게 적당히 얼큰한 맛이 괜찮은 것 같아요. 역시 따끈한 국물 성공적이었어. 다음부터는 진짜 양할 때 350ml만 넣어야 되겠다. 네, 영글라스님 어서 오세요. 조금만 좀 빨리 오시지. 거의 지금 거의 다 먹어가지고요. 이게 진짜장하고 진짬뽕이 면발이 굵은데 잘 들어가요. 영글라스님이 별풍선 한 개로 팬클럽까지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이 시각에 결국은 다 먹네. 사실 조금 더 일찍 먹을 수 있었는데 이게 제가 어저께 좀 오랜만에 또 MC를 봤어요. 그래서 그냥 저 MC 나왔을 때그 방송들을 좀
그때 시청자분들하고 같이 좀 보느라 먹방이 좀 늦어졌어요. 이거를 다 마셔야 되겠죠? 좀 나눠 먹어야지. 이 뭐야, 결국 이렇게? 막그 주변에서 이제 막 BJ 분들이 다들 진짬뽕을 한 번씩 드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편의점에서는 컵라면으로는 진짜장만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편의점에서 먹을 때는 아무래도 그 봉지라면 잘 먹기가 제한되잖아요. 맛있나요 하시는데, 그 진짜장의 경우는 이렇게 짜왕의 경우 이제 짜파게티처럼 과리평 스프였다면, 이 진짜장은 그 춘장처럼 액체 스프예요. 그게 조금 차이가 있고, 진짬뽕은 보통 뭐 짬뽕 하면 그막 그렇게 무난한, 좀 무난하게 얼큰한 짬뽕 국물이 있고, 그좀 되게 그 공화춘 아주 매운 짬뽕이라든지 뭐 그런 것처럼 진짜 그 매운 그 고난도 짬뽕 그런 건좀 있잖아요. 그뭐 귀신 짬뽕 거기서도 좀 매운 짬뽕 있었고. 근데 그러니까 너무 자극적으로 맵진 않아요. 그래서 좀 광범위하게 좀그 부담 없이 크게 먹을 수 있는 입맛이에요. 그러니까 억지로 막그 캡사이신 같은 거 넣어서 맵게 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이게 스프가 액체 스프여가지고 그 다대기거든요. 그 양념 다대기처럼 들어가고, 유성 스프로 해가지고 이제 고추기름이 있어요. 그 고추기름 향도 적절해요. 막 코로 막 냄새 맡으면, 그 너무 막 자극적이면 제가 이제 기침 같은 거좀 하고 그러는데, 이거는 진짜 괜찮아요. 그러니까 요즘 라면 브랜드들이 전부 그뭐 짜장하고 짬뽕하고 좀 약간 그 묶어서 좀 브랜드가 나오는 것 같아요. 뭐 농심이 옛날에 그 짜파게티하고 오징어 짬뽕이 이미 있었지만, 물론 사전 짜파게티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삼양라면의 경우도 짜짜로니하고 간짬뽕 또는 나가사키 짬뽕이 있죠. 그리고 이번에 오또기가 진짜장 진짬뽕 도전했고, 농심은 또 고급화해가지고 짜왕하고 맛짬뽕 있고요. 팔도도 있어. 팔도도 그 이연복 셰프 사진으로 출연한 그두 가지 브랜드가 있죠. 그 그냥 팔도 짜장면하고 팔도 갓짬뽕. 거기는 왜 갓이야? 종류가 되게 많아요. 심지어 또 팔도는 GS 슈퍼하고 또 합작으로 해가지고 인도 차이나, 에 인천 차이나타운에 그 공화춘 브랜드하고 또 손을 잡았죠? 그 공화춘 짜장, 공화춘 짬뽕이 또 있잖아요. 다그 짜장하고 짬뽕을 같이, 브랜드를 같이 내는 것 같아요. 그막
우리가 특히 중국집 가면 고민하잖아요. 짜장 먹을까, 짬뽕 먹을까. 사실 저도 되게 그 몸이 좀 으슬으슬해가지고 따끈한 국물 먹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국물 있는 걸 사고 싶었는데 진짬뽕이 다들 뭐 유명 BJ분들이 먹방을 하시니까 나도 좀 먹어볼까 했는데 그 짬뽕만 먹자니 짜장이 또 아까운 거예요. 짜장이 또 아까워가지고 결국 그래서 그냥 두 개를 같이 다 샀어요. 그랬고요. 그러면 나머지를 다 씻기 편하게 다 먹어주겠어요. 이제 짬뽕 국물도 다 마셔주겠어요. 이 적당하게 얼큰한 맛이 딱 가볍게 해장하기 딱 좋아요. 자, 여러분, 다 먹었어요. 다 먹었고, 역시 넓은 그릇에다 먹어야 돼. 그래야지 빨리 식어요. 물맛도 최고. 요즘 입맛이 늙어가나 봐요. 입맛이 늙어간다고 느끼는 거는 이렇게 식사 끝나고 먹는 물맛이 이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자, 이제
초스피드하게 먹었으니. 근데 말이 초스피드지 한 30분 먹었네. 네. 뭐 준비하는 시간까지 합하면 10분이 더 넘었으니까. 그러면 저는 일단은 그릇을 좀 치울게요. 네. 그릇 좀 치우고 조금만 소화 좀 시키고 방종을 해야지.